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하다가 무려 480일 가까이 480일 가까이 이 1심 재판을 끌어오다가 최근에 사표를 낸 강규태 부장판사. 강규태 부장판사가 자신들의 대학 동기들이 있는 그 대화방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재판을 질질 끌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증인이 한 50명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빨리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고향이 전남 해남인데 이 고향이 전라도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문재인 정권 때 종부세를 낸 것도 많은데 자, 이렇게 좀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이 방에는 이 서강대학교 이 91학번, 지금 71년생입니다. 90학번이군요. 90학번 한 40여 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는데 여기에 글을 썼는데 여기 같은 법대 동기인 최진영 변호사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 강규태 판사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 자신은 뭐 이 재판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에 증인이 50명이나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증인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판사가 받아준 것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는데 이게 원래 이 재판은 선거법은 1년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최종심은 3개월. 그런데 지금 여기 480일. 너무나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1심을 끝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갑자기 재판을 그만두겠다.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 변호사 사무실을 내려고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인이 밝힌 내용, 이것을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부장 판사는 대화방에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기는데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차려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경한 지 30년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경. 그러니까 호남에서 서울로 온 지 30년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했던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지어놓고 출생지를 가지고 단 그 하나 가지고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 이는 비난을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호남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이니까 자 그거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정인 50명이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헌 참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주 연락할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그 원님 재판이라고 해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본인이 다 마음대로 놔놓고 사퇴를 할 것 같으면 진작 이 재판에 초기에 나는 이런 재판 못하겠다. 사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컷 끌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고가 가까워지니까 본인이 그 비난을 받기 싫어가지고 사퇴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유죄를 주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이재명 측으로부터 압박 뭐 이게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실컷 재판 지연을 해놔놓고 지금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규태 판사가 이재명 측과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음 총선에서 뭐 비례대표는 오는 건가.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또 이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내게 됨에 따라서 또 지연이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은 또 수개월 동안 그 앞에 있는 공판 기록을 검토해야 되고 또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국회의원 총선 되기 전까지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 고향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게 진작 재판을 하고 실컷 끌어다 놓고 원래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 유죄를 내리는 거 이걸 또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재명에 또 한 번 더 면죄부를 줬다. 그 면죄부를 주고 난 뒤 비판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쏙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글이 올라온 뒤에 이 동기들 사이에서는 강 부장 고생 많았다 하는 득담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이 이재명의 이 재판, 선거법은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거하고 백현동의 용도 변경 4단계를 해줬는데 이게 특혜 다른 건데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김문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김문기가 골프 치고 여행도 같이 가고 낚시도 같이 했다. 보고도 했다. 자, 백현동 관련해서도 관련된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거는 성남시에서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다. 자, 그렇게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에 그런 압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명백백백한 이런 재판을 완전히 질질 끌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재명이 단식한다고 하니까 두 번이나 재판에 못 나오게 안 나오도 봐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 재판에 나간다 했다가 또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했고 국정감사장에는 자, 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재판 지연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재판 지연하는 지연은 다 술술을 써가지고 미루어 놓는데 그걸 다 봐주고 있던 이 판사가 갑자기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원님 재판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이 50명이나 되는데 그 증인 50명을 본인이 안 받아주면 됩니다, 판사가. 그런데 다 받아주놔 놓고 재판 지연 다 시켜놔 놓고 지금 와서 요런 글을 올린 것도 꼼수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재명을 봐주려고 이재명하고 짜고 아니 이재명 측으로부터 무슨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강부장 판사는 2022년 9월 달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왔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자, 이런 고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백현동 뭐이 용도 변경도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 압박이다. 요런 거 관련해서 지금 하다가 본인이 이 심리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지금 이 임박하니까 사퇴를 한다. 그러니까 이 강규태 판사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이재명도 그동안 병원에서 요양을 오래 해야 되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하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 말하자면은 병원에서 퇴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짜고 돌아가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또 어제 이재명과 정성호 의원 간에 문자를 주고받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아프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하더니 자, 그게 아니라 완전 현근택 이 측근이 자, 이 성희롱 발언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이 징계를 물어보니까 정성호가 컷오프도 시켜야 되고 자, 그렇게 이 당직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그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포착이 딱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강부장 판사가 사직하면은 앞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래저래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총선 전에 선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재명과 이 강규태 판사 모두가 짜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판사가 자기 사건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자, 이걸 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지연시킨 것 같은데 그걸 또뭐 여론 탓 또는 정치권 탓 이렇게 해가지고 설 빠져나가는 거 이거야말로 사법부를 가장 이 흔들고 있는 핵심이 아닐까 정말 꼼수 중에 꼼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또한번더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